네, 지금부터 엑스디버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비트나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코딩의 PHP 수업 설치 부분에 보시면 비트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나미를 이용하면 아파치, MySQL, PHP, 리눅스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이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하니까요. 일반적인 그 서버 상황이랑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저도 이 링크를 보고서 이 수업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버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것은 예, 우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PCL을 이용해서 Xdebug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비트나미에는 이미 Xdebug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php.ini라고 하는 PHP 설정 파일만 예,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쉘을 열어서 리눅스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나미로 접속을 했고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였나요? 이 php.ini 파일에 Xdebug 설정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요 것을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sudo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이 뒤에 따라오는 명령을 실행한다는 뜻이죠. 자, vi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vi라고 하는 에디터가 나타난 건데요. 이 에디터는 일반적인 GUI 에디터랑은 좀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슬래시를 누릅니다. 슬래시. 그리고 xdebug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다시요, 잘못됐어요. 요 밑에 슬래시가 보이시죠? xdebug하고 엔터를 땅 치면 xdebug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검색해주는 명령을 제가 실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화면에서 키보드를 움직이실 건데요. 이 vi라고 하는 이 에디터에서는 키보드를 움직이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J를 입력하면 아래로 가고요. 요 커서가요. 커서 보이시죠? 그리고 K를 입력하면 위로 가고 L은 오른쪽, H는 왼쪽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VI 수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요걸 편집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게 조금 험난한 것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세미콜론이 붙어 있는데요. 요 세미콜론을 여러분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제거할 때는 여기 있는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커서를 저 세미콜론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JKHL키입니다. 그래서 요 J라고 요 커서를 갖다 놓고요. X를 누르면 저 문자열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X를 누르고 또 내려가서 X를 누르고 다시 X를 누르고 그렇게 해서 이 Xdebug로 시작되는 부분이랑 여기에 젠드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앞에 있는 세미콜론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세미콜론이 제거가 되면 여기 있는 요 구문이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던 것이 주석이 해제되면서 이제 컴퓨터가 시스템이 읽어들이는 영역이 되는 거죠. 이게 앞에 주석이 있으면 시스템은 이걸 무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자 콜론을 입력하시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ESC 키를 일단 누르고요. 그리고 Shift 키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콜론을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콜론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WQ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시면 됩니다. 어렵죠? 예,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php.ini라는 파일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주석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파치를 재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명령을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자,
엔터를 치면 httpd-stopped라고 나오는 요거는 아파치가 멈췄다는 뜻이고요. 요 started라고 나오면 다시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설정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변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리모트 디버깅을 위해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xdebug가 활성화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xdebug의 여러 가지 훌륭한 기능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건데요. 자, 우리는 리모트 디버깅으로 한번 가보죠. 자, 리모트 디버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V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현재 비트나미를 쓰고 있다면 오래된 VI일 거거든요. 자, 우선 이 apt-get-update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땅 치면 뭐가 복잡하게 올라올 겁니다. 메시지가. 그러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고요. 그 메시지가 다 끝나면 요 밑에 있는 sudo apt get install vim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요건 뭐냐면 현재 vi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긴 하지만 그 에디터를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땅 치면 예. 오타가 있네요. 자, sudo apt get install 엔터를 치면 만약에 인스톨이 안 돼 있으면 인스톨이 쭉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톨이 그냥 바로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vi를 이렇게 입력해보면 이렇게 생긴 에디터가 뜨죠. 아까 우리가 사용해봤던 건데요. 이 vi라고 하는 에디터는 이 리눅스 머신에는 거의 모든 머신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장점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 편집에 대한 모든 기능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단축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익히긴 어렵지만 한번 익혀두면 아주 높은 생산성을 갖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에디터입니다. 이 에디터에서 여러분이 이 VI에다가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이 VI의 기본적인 기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XDebug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이 VI 에디터 위에서 여러분들이 PHP 디버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VI에다가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돼요. 자, 플러그인은 요 링크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 VI 홈페이지인데요. VI에서 제공하는 이 플러그인 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플러그인의 이름은 dbgp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VI를 확장해서 VI를 디버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플러그인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버전이 있는데요. 현재 저는 1.1.1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미래 여러분들은 다른 버전을 다운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요 버전 그 파일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링크 주소를 복사하시면 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여러분의 클립보드에다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명령을 실행을 시키는데 자 wget 뒤에 방금 제가 복사한 이 URL을 입력하고요. -o-debugger.zip라고 하면 요 경로에 있는 파일이 여러분의 리눅스 머신에 debugger.zip라고 하는 예,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아, 퍼미션 디나이 나네요. 자, 다시 앞에 sudo를 붙이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이 debugger.zip라는 파일에 아까 그 URL의 경로, URL 경로에 있는 파일을 저장한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저장한 이 debugger.zip라고 하는 파일에 압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압축을 해제를 할 건데요. 저는 temp_debugger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그 압축된 파일을, 압축된 파일의 내용을 저장할 거예요.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sudo unzip, unzip은 압축을 해제한다. debugger.zip는 debugger 파일을 압축을 해제, debugger.zip 파일을, zip 파일을 압축 해제하겠다. -d는 temp_debugger에다가 해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압축이 해제가 됩니다. 저는 이미 압축을 해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ls-al을 입력해서 엔터를 쳐보면 요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temp_debugger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앞에 d가 붙어있으면 디렉토리예요. 자, 그럼 좋아하는 파일이 있는데 저거를 이제 빔 디렉토리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mkdir은 make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이고요. 요 물결은 이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어떤 디렉토리를 생성하겠다라는 뜻인데요. 홈 디렉토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리눅스를 사용하면 자신의 계정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자신의 계정에 해당되는 자신의 개인적인 파일들을 보관하는 디렉토리가 주어지는데 그게 홈 디렉토리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유저라는 이름의 디렉토리죠. 그리고 슬래시하고 .bim이라고 하면 .bim이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이 디렉토리를 생성하는데 저는 이미 디렉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메시지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nv temp_debugger/plugin 요건 뭐죠? 우리가 아까 debugger.gip라는 zip라는 파일을 압축을 temp_debugger에다 해제를 했죠. 그 안에는 plug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plugin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bim, 방금 우리가 mkdir를 만든 파일 디렉토리죠. .bim /c 그러면 이 .bi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이 temp_debugger/plugin에 있는 파일들을 이동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땅 치면 예, 저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면 성공적으로 잘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vi를 이렇게 입력해서 들어가 보시면 에디터로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F5키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밑에 waiting for new connection on port 9000번 for 5초 이렇게 나오죠. 제가 국한문 혼용체를 썼네요. 자, 5초 동안 9000번 포트의 커넥션, 새로운 커넥션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 대기 모드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9000번 포트라고 하는 것은 이 xdebugger가 사용하는 포트의 포트가 9000번 포트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이 vi 에디터가 설치되어 있는 이 우분투 머신, 리눅스 머신에 여러분의 웹서비스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 웹서비스로 접속을 하게 되면 커넥션이 이루어지면서 디버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디버깅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